보리의 복숭아 대소동. 와, 끝났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 참. 알려줄 것이 있는데 깜빡했구나. 복숭아밭에 도도가 특별히 부탁을 한 건데, 요즘에는 천도 복숭아가 성숙되는 시기니까 혹시라도 복숭아밭 근처에는 가서 놀지 말거라. 네! 보리, 같이 축구하러 갈래? 보리, 보리. 어허, 친구, 그렇게 약골이어서 야원, 힘 좀 기르게. 응? 보리. 그래, 보리. 우무, 가자. 그럽시다. 도도 녀석,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숨기다니. 요즘에 먹는 복숭아는 먹으면 도술이 더 강해진다든가, 아님 힘이 더 세진다든가, 더 멋있어진다든가. 아무튼 확실히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다고. 보리? 어허! 보리? 아이고!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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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보리! 너 몰랐어? 부엉 할머니가 이럴 거다. 거기서! 이번에는 나의 소림 축구 강력 도깨비 슛을 받으시게. 얼마든지. 하하! 다하! 우와! 하야! 하하! 어머!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태연이 이런 곳에서 놀고 있단 말이지. 별꼴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온지. 도도에게 다 들었다. 복숭아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아니, 복숭아라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머머머, 뻔뻔스럽기는.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지. 도도 선생님께 어서 가자.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정말 무모한테 실망했다니까. 무모가 복숭아를 따먹었다고? 그렇지 뭐야. 내가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게 언제였는데? 어? 한 시간 전쯤? 피곤하다. 니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 법. 난 이만 가볼게. 한 시간 전? 이상한데, 무무는 계속 나랑 축구하고 있었는데. 보리, 보리. 보리, 여기서 뭐해? 보리, 보리. 샤오맨! 타오, 무무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 그게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무무는 분명히 나하고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럼 무무가 아닌데 누군가 무무의 모습으로 복숭아를 따먹은 거네. 난 그렇게 생각해. 거기 누구야? 나는 복숭아를 훔쳐먹은 무무라네. 뭐야, 무무잖아. 거기서! 슈행이나 펭수 형제라면 그런 장난도 얼마든지 칠 거라고. 설마 그 애들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보리. 떨어지는 줄 알았어. 저
소심한 담력 드라곤은. 여기 있었구나. 슈잉, 너 그 가면 네가 직접 만든 거야? 그야 당연하지. 이거 말고도 다른 가면들도 잔뜩 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야. 혹시 아까 복숭아밭에 간 적 있어? 어? 복숭아밭? 거긴 가지 말랬잖아. 그러고 보니 건들지 말라던 복숭아가 먹고 싶네. 뭐? 뭐라고? 내가 복숭아를 몰래 따먹은 다음에 무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말이야? 슈잉은 아니야. 맞아. 아까부터 계속 가면 놀이하는 거 봤다고. 그렇지. 난 아까부터 여기서 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슈잉도 아니란 얘긴데. 슈잉을 의심하다니 너무하는데. 맞다. 서운하다. 그치만 의심할 만하기도 하고. 아니요. 하지만 무무는 누명을 쓴 게 분명하다고. 혹시 네가 범인 아니야? 내가? 네가 그 붓으로 가짜 무무를 소환해서 복숭아를 따먹은 거 아니냐고. 난 아니야. 복숭아라면 타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해놓고는 괜히 미안하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난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만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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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보리. 보리. 네가 그런 거였어? 겉봐. 죄 없는 나를 가지고 난리야. 미안해. 채. 보리, 도대체 넌 왜 그런 일을 벌인 거냐? 보리.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복숭아를 먹으면 힘도 세지고 축구도 잘할 줄 알았던 거야? 보리. 야,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듣고 사고를 치냐? 으이그, 이 단순한 녀석아. 근데 무물은 어떡하냐? 맞아! 포리제를 무무가 뒤집어 쓰고 교장실로 갔잖아! 지금쯤 엄청 혼이 나고 있을 거라고! 포리! 포리! 우하하하! 이런... 이번에도 제가 이겼사옵니다! 포리 왔구나. 이제 온 얘네. 포리. 그럼 범인은 포리였던 것입니까? 포리야, 와줄 줄 알았단다. 글쎄, 전 정말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알고 있다. 난 눈빛만 보고도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럼 범인은 대체? 잠시 기다려보자꾸나. 제발로 찾아올 테니. 제발로 말이옵니까? 그래, 우리 신선학교 학생이라면 친구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못할 거라고 믿는단다. 스스로가 고백하러 올 게 분명하단. 그럼 전 어찌하면 됩니까? 여기서 나와 놀면서 기다리면 되지. 이거라도 하면서. 보리.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와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웠을 게야. 보리. 그럼 이제 무무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 보리. 괜찮다네, 친구. 사내 대장부가 국간일로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덕분에 재밌는 게임도 배우고 교장 선생님도 이겼다네. 자, 그럼 모두 나를 따라오겠니? 네. 과일은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법이란다. 잘 익은 복숭아를 먹으려면
기다리는 고통도 참아야 하는 법. 그래야 더욱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거란다. 도도, 이젠 복숭아 밭을 열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 괜찮아요. 헉! 너희들 모두 오늘은 복숭아를 실컷 먹어라. 오늘은 특별히 이러는 거야. 복숭아를 따 먹되 밭을 더럽히거나 장난을 해야 돼. 안 된다고. 보리가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다 무무에게 누명을 씌웠네요. 남을 속이면 사실은 마음속이 훨씬 더 불안해진답니다. 잘못을 하면 당당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피라미드의 비밀. 자, 여기를 보거라.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옛날 왕들 집이 아닌가요? 이란 이란 어리버리 다오. 피라미드란 말이지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무덤? 그래, 슈익 말이 맞단다. 여기 보이는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제왕이었던 파라오들의 무덤이란다. 에헴, 이제 알겠냐? 이집트 하면 슈잉, 슈잉 하면 이집트 아니겠냐? 우와, 그럼 이집트 가본 거야? 물론이지. 피라미드, 스핑크스, 투탕카멘 다 왔다고. 우와! 그래, 슈잉.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모두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조사를 해오거라. 알겠느냐? 네! 또 숙제야. 오늘은 보드게임 하면서 놀려고 했는데. 지하 도서관엔 있겠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책이라면 많이 있을 거야. 하차! 난 스핑크스가 좋다네. 멋있지 않은가? 치, 오늘 펭스 형제랑 보드게임 하기로 했는데 숙제라니. 치, 위기. 어? 가만. 그래. 얘들아! 어? 우리 이러면 어떨까? 제니, 오늘 우리 보드게임 하기로 한 날이잖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슈잉, 보드게임은 나중에 해. 먼저 숙제부터 해야 한단 말이야. 어허, 이건 노는 게 아니라 숙제라고. 아니, 자넨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겐가? 오늘 우리 숙제가 고대 이집트 관련 조사잖아. 그런데! 지니의 세계여행 게임을 이용해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는 게 책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체험 아니겠어? 우와, 재밌겠다.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일세. 그치만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심하기는. 지니, 부탁해. 숙제라니까 할 수 없군. 자, 주사위를 던져. 피라미드가 보이는 걸 보니 제대로 온 것 같구려. 그래, 저기 봐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야. 뭐? 우와, 멋지다. 에헴, 감동들 하시기는. 자, 어서 가서 숙제해야지.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있을 리가 있냐? 수천 년간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 무덤이라고. 무덤이라니까 좀 무섭다.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치, 어두워서 더 이상 가기가 힘들게 하는걸. 그만 돌아가면 어떨까, 슈잉? 무슨 소리!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투탕카멘도 보고 가야지. 좋아, 내가 보이게 해줄게. 보리보리 봉봉, 보리보리 봉봉! 그려라, 나와라, 야! 짠짠! 램프 소환! 이젠 앞이 잘 보일 거야. 타오! 저기 띠를 좀 봐봐! 왜 그래? 으아! 얘들아! 뭐? 이야!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다. 얘들아, 또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만 가자. 안 돼, 안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탐험을 계속 해야지. 저게 뭐야? 우와! 고대 이집트 보물인가 봐. 아싸! 대박이다! 안돼! 저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이야. 손대면 안 된다고. 아이, 뭐 어때? 이젠 주인도 없잖아. 그건 나쁜 짓이라고. 뭐가 나빠? 저 보물을 내일 수업 시간에 제출하면 다우 선생님께도 칭찬받을 거라고. 꼭 가져갈 거야. 안 돼, 슈잉. 우와, 멋지다. 오, 대단하구만. 땅이 흔들린다. 바라오의 저주인 것인가? 큰일이야. 누가 감히 나의 보물을 훔치려 들었냐? 으아! 도망가서! 거기 있어라! 으아! 거기 서지 못해! 여기 있어! 이놈들이! 이제 어쩌지? 그 보석을 돌려놓으면 쫓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어서 돌려주자. 그치만. 알았어, 알았다고. 돌려주면 될 것 아냐. 이제 됐지? 이제 미이라도 분명 용서해줄 거야. 미라! 자, 보라고! 보석을 돌려줬으니까 이제 다시 네 방으로 돌아가시지? 이게 뭐야! 다시 또 싸우잖아! 고얀 놈들, 감히 파라오의 보석에 손을 대다니. 아이고, 미라님, 잘못했습니다. 보석을 돌려놓았잖아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사옵니다. 잘못했어요. 좋아, 한번 용서해주지. 정말요?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요? 수천 년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의 붕대가 다 낡았다. 내 몸의 붕대를 새 걸로 갈아주어라. 네? 붕대요?
세붕대로 가르니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냐,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 거라. 알겠느냐? 네! 이제 가봐도 좋다. 가만히 있어봐. 잠깐. 아니, 뭐냐? 우리가요 숙제를 해야 하걸랑요. 숙제? 그래서 뭘? 손 똑바로 들거라. 골뱅이 놀자고 했다고요. 야, 내가 언제 그랬잖아. 조용히 해, 연석들아. 다음은 누구냐? 숙제를 제출하도록. 준비됐지? 얘들아. 하나, 둘, 셋. 짠! 아니, 이게 뭐냐?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호, 직접 마법 여행을 한 게냐? 그런데 슈잉은 없구나. 네? 이상하다. 왜 내가 없는 거지? 쇼잉? 너 이 녀석 숙제를 안 했구나? 이상하네. 아차! 내가 사진 찍느라고 안 나왔구나. 이 녀석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리 가서 손들아.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으잉, 이리 와. 여기서 같이 놀자고. 정말 저도 갔다 왔다고요. 고대 이집트 문명 탐험 참 재미있었죠? 그런데 슈잉은 사진에 찍히질 않아 벌을 서고 있네요. 바우 선생님, 슈잉도 다녀온 거 맞아요. 에이? 정말입니까? 그려라, 나와라, 야! 아무도 모르는